86년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지도자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00년 하계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으로 발탁이 되시면서 이제 비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영표 선수라든지 모두 희등근 감독님이 다 발탁한 걸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니까 허정무 감독님께서 먼저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동구 선수를 새롭게 대표팀으로 발탁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지성 선수를 발탁했다라는 자체가 이게 또 화제가 됐었어요.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박지성 선수를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는 이제 뭐 거기 학교 감독하고 명지대학교 감독하고 친해가지고 바둑 두다가 그냥 뽑았다. 아, 예. 바둑 두다 뽑았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무슨 짓인가. 둘이 내기바둑 해가지고 뭐 졌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왜 박지성 선수를 끝까지 고집하신 겁니까? 저는 분명히 좋게 봤거든요. 연습 게임 하는 걸 봤어요. 조금이 호리호리하고 그때 아주 왜소했는데 굉장히 지능적이고 좀 이 감각이 좋아. 사실 그때 처음 안 거지만은 연구가 맺어진 수원삼성에서도 안 받아준 그래서 명지대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오면서 일주일만 훈련 좀 시켜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시켜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어려서 힘이 없다 뿐이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우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에 쓰겠습니다 하고 협회 통보하고 쓴 선수예요. 그때 올림픽하고 대표팀을 같이 겸임했어요. 예. 2002년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세대교체를 단행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프로 선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동구 선수 유일하게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천수, 김남일, 송종국 이런 선수들이 그 올림픽팀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은 히딩 감독께서 2002년까지 끌고 가면서 2002년에 4강 주역들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 2000년 10월 이승일 패라는